반쯤 감긴 눈가로 콧잔등으로 골짜기가 몰려드는 이 있지만 나를 이 세상으로 처음 데려온 그는 입가 사방에 골짜기가 몰려들었다. 서울 백반집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그는 골짜기를 다 데려와 오물오물 밥을 씹으며 참 아름다운 입가를 골짜기를 나에게 보여준다. 조물주께서 모든 사람들을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어머니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동네 속사정을 비롯해서 옛날 뭐 외할머니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에게 공연을 할 때 구체적이고 살아있고 이런 인물들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영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세상에 제일 큰 부자는 누구인가? 예. 부모님이 있는 사람이 제일 큰 부자일세.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서 뭐 구구절절한 말 필요 없고 정말 지금 모습 그대로 건강히 저도 말고 돌도 말고 120세까지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어버이날에 자녀들을 훌륭한 예술가로 키워주신 장한 어머님들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는 이 행사도 문화 영성을 더욱 확산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올해로 25째를 맞는 이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들의 예술활동을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해오신 어머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녀의 예술적인 재능을 놓치지 않고 훌륭히 키워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이를 사유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늘 뒤에서 뒷바라지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어머니의 큰 덕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고마운 뜻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본인들에게 노고를 치하고 좀 격려해 주시는 굉장히 따뜻한 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큰 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